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예.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제정이 됐고, 그리고 1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고 2018년부터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에요. 네. 그래서 여러분 전국 지자체에서 도시농업 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역에 보시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라고 네. 불리는 지역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. 네, 국가 차원의 조직이고요. 공공의 차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또는 프로그램을 직접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네. 공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. 민간에서도 도시농업 지원 본부 뭐 센터 이런 이름들로 민간 전문가들을 양성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들이 결성되어 네, 있습니다. 법도 만들어져 있고 가르쳐 주시는 곳도 있고 아니 저희들 집에서 여러 식물들이 죽어나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. 네. 네.